아니, 동기라기보다 아니, 캠핑을 못 가니까. 일단. 아, 그러니까 이제. 예. 예. 이제 알뜰 비서죠. 아니 아이들이 예, 저희가 예. 좀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재수하는 녀석 아, 있어가지고 있고 예.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갈 만한 그런 겨를은 안 되고 예. 근데 이제 저 막둥이가 또 막둥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요. 예예. 딸만 셋 키우고 있는데 예. 셋째가 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예. 이렇게라도 좀 해서 좀 이렇게 방학이라도 좀 이야, 눌려보고 싶어가지고 대단하십니다. 예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. 예예. 근데 애들보다 제가 좀 더 좋네요.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1박 2일도 제가 지켜봤지만 1박 2일도 아니고 3박 4일 벌써 4박 5일째신데 집보다 얘기가 좋으세요? 아 편해요. 아니 집이 좀 좁거든요 사실. 아 예예. 예. 예, 저희는 지금 집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3명이다 보니까 예. 좀 좁아요 상당히. 집이 워낙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 휴가예요. 예. 그래가지고 예. 그냥 공기도 시원하고 또 캠핑 간 분위기도 나고 그냥 그렇죠? 이래가지고 저희 둘이 그냥 사실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편이죠, 그죠? 예, 아니 근데 예. 어디 이제 나가고 싶어도 지금은 좀 올해는 예. 갈 상황이 못 돼가지고 예.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저도 이제 하루 치고 그만 접을 줄 알았는데 예. 그냥 좀 첫날 이튿날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나서 예, 접으려고 예, 예. 했어요. 근데 예. 내가 이제 그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거든요. 아, 지금 그래갖고 예, 이제 예, 휴가를 예. 또 다음 주까지 일주일 쉰대요. 그래서 예, 예. 뭐라 접냐? 그냥 여기서 그냥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여쭤는 보더라고요. 뭐 예. 여기 사는 주민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. 그렇죠. 여기 이베이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. 예, 이베이 예. 예, 선 이렇게 전기를 쓰려면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. 그래갖고 여기 이베이동 산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, 예. 그러냐고 그래서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셔서 예. 아, 그냥 우리 여기 그냥 있어도 되나 보다 이러고서 계속 휴가 끝날 때까지는 좀 그냥 지내려고 아, 하고 있는데 휴가는 언제까지세요? 다음 주까지요. 아, 이제, 예. 다음 주까지 휴가인데 프로젝트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난주,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예. 끝났고 휴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예요. 예. 그래서 아, 근데 뭐 뭐라고 그러면 여기 되는데? 아니, 여기 며칠 아니 몇 박 하실 예정이세요? 그냥 예, 휴가 기간은 여기 있으려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수하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예예. 제가 이제 어디 휴가를 갈 만한 형편은 못 되고 예. 그냥 분위기 이렇게 해서 그냥. 근데 아니 이게 좀 여기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데 네.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또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돼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걱정스럽네요. 예? 잠깐만. 그게 우리 지금 막내가 예. 지금 여기 이제 예, 개원중학교 예. 1학년인데 여기 다 반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요. 근데 요 근처에서 제가 한번 일부러 봤거든요. 예.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고 이렇게 하고 예, 예, 예. 하시는 말씀이 예, 예. 아, 정말 낭만적이다. 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행히? 예, 예,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녹지가 이렇게 조용하잖아요. 예.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변에 시끄럽거나 뭐 예, 이렇게 예. 어? 냄새 나게 뭐 이런 거 막 그런 걸 안 한다고 하면은 예, 그냥 예. 아이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풍경을 보고 예. 한번 들렀다가 한번 처음에 한번 와볼까 하다가 혹시 또 이렇게 배를 끼치는 아, 게 아닌가. 상관없는데. 근데 지금 한밤중이잖아요. 지금 여기 지금 노래하죠. 예. 이 남자애가 지금 저희 막내랑 같은 반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여기 방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있으니까 저 노래 소리가 들려요. 걔는 고3이에요? 아니 중1. 아 중학교 개원중학교 1학년인데 여기 예, 예. 같은 반 친구하고 옆에 산대요. 예. 근데 저렇게 쟤도 이제 쟤 혼자예요 애가. 예, 예.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기 아, 할 때 이렇게 그러셨구나. 노래를 예, 예. 부르는 건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좀 시원하고 또 나와 그렇죠. 있으면은 예. 선풍기를 예. 선풍기 돌아가는 게 바깥에서 보여요. 이렇게 아, 그래요? 아니 근데 뭐 아니 됐어요. 근데 뭐 선생님 여기 계실 때 네.
좀 좋았던 점 있잖아요. 좀 인상이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. 이런 걸 매번 하시진 않았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 작년에도 예.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작년에 했었는데 예. 그때는 제가 이제 이쪽 좀 예.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예, 예. 어,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숯불을 피워가지고 아, 그러셨구나. 오, 세상에. 예, 예. 예. 그랬는데 이제 어 이제 여기 바로 다 이렇게 창들이 연결되니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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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민원이 들었어요. 아 그러셨구나. 예, 그래서 예, 예, 아주 예, 예.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바로 철수를 했고요. 예, 예. 올해는 요거 펴면서 그런 것만 안 먹고 그런 거 이제 그냥 다른 집에 좀 해야 되는 치지 말자. 그래도 예. 여기 나오니까 다른 집 얘기들이 들리는데 예. 우리도 이제 여기 있을 때 좀 조용히 있자. 뭐 그 정도. 이게 몇 분 이거 지켜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낮이고 밤에 한번 계속 제가 예. 봤어요. 저도 이것도. 이런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예. 예, 여기 주공 아파트가 나무들이 오래되고 이래서 그렇죠. 30년이 넘었으니까 예. 예.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앞에 6단지나 5단지 보면은 이런 공간이 또 없어요. 없죠. 예, 예. 예, 예. 그래서 주민들만 방해되지 않는다면 크게 전 좀 몇 번 더 하고 싶고요. 어. 그래서 일부러 여기 그 텐트나 이렇게 후라이 칠 때도 예.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, 예, 예. 거기 걸리지 않게 이렇게 좀 끈 이런 것들은 좀 높게 그렇죠. 예, 예. 쳐놓고 그래서 이제 밑에를 좀 이렇게 낮춰서 지금 후라이를 그렇게 쳤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다니시는 분들 방해 안 되고 그다음에 네. 제가 여기서 조용히 그냥 지내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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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괜찮지 않을까 네.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. 외란된 말씀이지만 예. 혹시 말이죠, 선생님이나 저나 또는 예.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한번 이렇게 당신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. 예. 이게 예. 도시에서 이를테면은 알피족이라고 할 수 있죠. 아, 알피 아, 서족 기소. 뭐 예, 이렇게 예, 예. 신조어를 만든다면. 근데 아. 그런 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? 글쎄요. 선생님 경우를 들어서. 딱히 뭐 조언이라고 할 건 아닌데 예.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. 이제 경제적인 여유 이런 걸 떠나서 네.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네, 네. 추억을 좀 네, 많이 아빠하고 네.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고 그랬는데 네. 그런 그리고,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그전부터 뭐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 근처에 뭐 피서 캠핑장이나 네, 아니면 네, 네. 다른 유명한 이렇게 캠핑장에 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.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막상 싸짊어지고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텐트만 쳐놓고 하면은 캠핑 가면 그 비용이 요즘은 그 캠핑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예, 예. 쉽지가 않지. 아이들하고 이제 그 스케줄을 맞추고 이러는 게 좀 쉽지 않아요. 각자가 이제 스케줄이 다 요즘은 학원도 다니고 예. 이러다 보니까 예. 예.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 되면서부터 아빠하고 스케줄을 같이 맞추기가 좀 힘들어지는 쉽지 않죠. 것 같아요. 예, 예. 이렇게 있으면 그냥 툭 학원 갔다 와도 들리고 네, 뭐 하면은 밥 싸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고 예, 그러는 예. 게 새로운 거지 그냥 네, 그 자체가 그냥 예. 좋고 아니, 예. 분위기가 그런 낭만적이죠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빠가 나중에라도 이제 네. 그 뭐 이렇게 이제 저희 애들 곁을 떠나게 됐을 때 나는 예. 아빠랑 이러이러한 추억이 있어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아 세상에 그런 네 그런 부분들